한 해 동안 직접 써본 세차용품 중에 가장 좋았던 세차용품 10개를 선정해봤습니다. 2023년 라이너스 세차용품 픽.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세차를 시작하고 나면 세차용품을 많이 구매하게 됩니다. 제품 하나하나당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없이 사기 시작했다가 배송비가 아깝다고 무료배송 금액을 맞춰 추가해서 사기도 하고, 할인 이벤트나 공동구매 때 저렴하게 사야 된다면 또 사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모으다 보면 고가의 제품들도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차용품이 가득 채워지고 쟁여두는 제품도 늘어나게 됩니다. 세차용품은 많은데 세차할 시간은 없고 쓰지 못하고 나눔하고 또 사게 되는 게 세차 환자들의 쇼핑 중독입니다. 세차 유튜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라이너스 워시 네이버 블로그에 제품들을 빼곡히 기록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협찬과 나눔받은 제품을 비롯해 구매한 제품들을 대략적으로 세어보니 게시물 개수는 150여개, 제품 개수는 약 200여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세차용품들 중에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선정한 라이너스 2023년 세차용품 베스트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기준에서 선정된 제품들이니 보는 분들과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워 노즐과 원터치 EU 커넥터입니다. 게러지에서 휠 세정 후 호스로 린스를 하면 좋겠지만 고압수만 있는 곳에선 휠 린스를 할 때 주변에 물이 너무 튀어서 불편한데, 이걸 해결해주는 제품이 샤워 노즐입니다. 샤워 노즐은 0.3, 0.4, 0.5 세 가지 사이즈를 구매해서 비교해보니 0.3mm는 너무 물줄기가 직선 형태로 강하게 분사가 되고, 0.5mm는 힘없이 퍼지는 형태라서 0.4mm 사이즈가 가장 최적으로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고압수 커플러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며 적당한 세기의 분사 그리고 넓게 펴져서 약한 수압으로 린스를 하거나 헹굴 때 세척하는 용도로 적합해 최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1피스크 형태를 바로 사용하기엔 무겁기도 하고 제약이 많은데, 퀵 커플러 노즐로 변환해주는 EU 커플러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누르면 체결이 되고 당기면 분리가 되면서 튕겨나오는 원터치 형식이라 기존의 방식인 당겨서 넣고 밀어주는 방식보다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즐 체결이 덜 될 리도 없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EU 커플러를 사용하다가 일반 커플러를 이용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순간 누르기만 하고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사하게 되면 노즐이 총으로 바뀌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두 가지 타입을 혼용해서 사용 시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니악 워터스팟 미네랄 리무버. 도장만의 스크래치는 피할 수 있지만 워터스팟은 세차인들에게서도 최대 난제입니다. 노상 주차와 주행 시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빗방울이 그대로 말라 오염물과 함께 원형으로 미네랄이 남게 됩니다. 도장면 클리어 코트에 하얀 자국을 남기는데 이게 바로 워터스팟입니다. 오래 방치할 경우 도장면 클리어층을 파고들어 샌딩으로 도장면을 연마해서 파고든 높이까지 덜 보이도록 깎아 완화시켜야 하는 상황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비를 맞고 나선 물기를 말리거나 가까운 실내에 세차를 하는 게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필요한 제품이 산성 제품인 워터스팟 리무버입니다. 산성 프리워시와 산성 카샴푸는 며칠 되지 않는 워터스팟을 지우기엔 좋지만 약 한 달 정도 이상 된 워터스팟은 워터스팟 리무버로 지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몇 달 이상 오래 방치된 경우에는 샌딩과 방택 작업을 해야 없어지는 워터스팟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타 브랜드 제품의 워터스팟 제품은 지워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매니악의 워터스팟 미네랄 리무버 제품은 안 지워질 것 같은 물자국도 지워져서 성능에 반해 한번 사용하고 나선 올 한 해 워터스팟엔 모두 이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라보코스메티카의 에네르고라는 제품이 워낙 강한 제품이라 성능도 좋았지만 국내에선 인증 문제로 판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에네르고 제품을 희석한 게 바로 매니악의 워터스팟 리무버인데요, 다만 독한 냄새로 마스크 없이 사용하면 기침이 나올 정도로 강한 성분이라 환기된 환경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하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식초나 석회물 제거제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전용 제품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폼킨 전동 폼 분무기. 거품 분사로 휠 세정하는 게 세차할 때 큰 비주얼 포인트죠. 거품 분사는 IK 압축 폼 분무기의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수동이라서 휠 하나당 약 50번, 내 짝에 약 200번 정도의 펌핑을 해야 합니다. 손으로 압축하는 펌핑은 거품질이 좋은 걸 빼고 나면 수고스러운 일이죠. 번거로움을 뺀 전동 폼 분무기 폼킹이 출시되어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폼보스라는 제품이 있었지만 기존 컴프레셔 방식으로 느린 보틀 압축과 큰 부피, 낮은 내구성으로 저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폐기를 했습니다. 폼킹은 압축 없이 바로 분사가 가능해서 노즐 세척도 간편한 게 장점입니다. 거기다 네모난 모양의 보틀이라 수납도 하기도 좋고 살짝만 돌려도 체결이 되는 보틀과 헤드 구조라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IK보다는 폼질이 웨탄 느낌
제품이라서 내부 호스 필터도 바꾸고 분사 노즐 각도도 좁고 작은 구멍에 노즐로 교체를 했는데도 YK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휠 세정하는 데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카톤 폼 분무기도 있지만 주변에 사용한 영상을 참고해보면 폼질은 드라이하게 IK와 비슷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사력이 낮아서 그런지 토출량이 폼킹에 비해 적어 보여서 추후에 개선이 되면 구매를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MJJC 폼렌스 필터와 피처링 AD 신형 폼렌스입니다. 폼렌스가 10만원 이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해해보면 크게 비쌀만한 요소가 없는데도 높은 가격대의 폼렌스를 할인 때 8만원 정도에 저렴하게 샀다고 자랑도 했었는데 지금 폼렌스의 가격은 거품이 많이 빠져 만원대의 제품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폼렌스는 세차장 폼건처럼 차량의 거품으로 케미컬을 분사해주는 장비입니다. 세차장 고압건에 커플러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폼렌스는 거품질이 좋아야 자주 사용하는 장비인데 폼렌스 외형보다는 내부의 메탈 필터와 즉 폼필터와 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오리피스가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 두 가지 조합만 좋으면 거품질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껏 출시된 폼렌스 필터와는 다르게 3중 필터로 출시한 MJJ10 Pro 2.0 제품이 폼질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폼렌스계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 제품 이후로 최근 출시된 폼캐논 S 3.0 제품은 보틀과 폼렌스 디자인이 개선이 되어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여전히 거품질이 드라이하면서도 풍성해서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었고요. 보틀도 투명해서 내용물도 훤히 보이고 보틀 입구도 조금 넓은 편이라 밀폐도 되면서 살짝만 돌려도 체결이 됩니다. 만듦새도 꽤 좋은 퀄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MJJC에서는 5중 필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중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거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MJJC의 S3.0 제품의 아쉬운 점은 테프론 테이프 에디션 같은 흰색과 파란색 조합이 제 취향과는 멀어서 최근엔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핑크색을 좋아하신다면 핑크 컬러인 글로스브로 제품도 있습니다. 거품질은 좋지만 사용하는 제품 감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라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이 좋은 AD 신형 폼렌스의 MJJC 5중 필터로 교체해서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AD 폼렌스의 감성과 MJJC 5중 폼 메탈 필터를 함께 뽑아봤습니다. 와이퍼 할인 패스. 부산에도 실내 세차장이 생기고 실내 개로지도 생겨서 세차 좋아하는 저로서는 좋았던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마냥 기쁘진 않았습니다. 30분에 12,000원, 1시간에 19,000원, 2시간에 30,000원. 이렇게 시간이 짧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오랫동안 사용할수록 저렴해지지만 일반 카드를 찍는 세차장보다 무제한이고 실내라서 장점이긴 한데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자주 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산에 실내 세차장 두 곳 모두 와이퍼란 앱으로 예약하고 사용하는데 여기서 할인 패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1년 결제로 129,000원을 결제하고 하루 1회 무제한으로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4시간 46,000원이라면 50% 할인된 금액인 23,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주 세차장을 이용할수록 이익인 할인 패스가 지금 현재는 가격도 20만원 가까이 올라서 아쉽긴 합니다. 연간 결제만 됐었는데 지금은 월 결제도 생겨서 부담은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카드 충전식 야외 일반 세차장의 가격대와는 비교가 어려운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눈치 안 보고 개인 용품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과 겨울 날씨 영향 없이 세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이용한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차장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으로 즐거운 세차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루나틱 루나왁스입니다. 루락스를 많이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테스트하면서 내구성이 가장 좋은 루락스는 루나왁스였습니다. 유성왁스보다는 물과 희석이 된 루락스가 당연히 내구성이 낮겠지만 비교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내구성을 보여줘서 기억에 남는 왁스였습니다. 작업성도 어렵지 않고 달달한 포도향이라 코팅하면서도 기분 좋은 향이었습니다. 슬립감이 좋진 않지만 발수와 내구성, 시팅을 주로 보는 제겐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가격이 28,000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타 브랜드의 최상위 루락스와 비교시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할인을 자주 하니 반값에 사실 수도 있고요. 내년엔 브랜드별 최종 보스 우락스끼리만 비교해서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비아 송풍기입니다. 세차 프로세스 중에 사용하고 난 세차용품 설거지와 정리 다음으로 힘든 게 물기 제거입니다. 물기 제거에 사용하는 세차장의 에어건도 있지만 일선이 아닌 말려있는 호스에 에어건을 사용하면 호스가 차량에 닿기도 하고 반대편까지 닿지 않을 때가 있어서 소형 송풍기 소포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포는 틈새용으로 좋긴 하지만 차라리 에어건 성능이 더 만족스러워서 소포를 꺼내는 일이 줄어들어 반불용 상태입니다.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리고파워도 써보고 허스크 바나 송풍기 손에 잡아보았지만 강력한 성능과 함께 엄청난 가격에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토그루밍에서 할인 행사로 토비아 송풍기를 $41 하나로 약 5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터리 2개와 충전기, 본품, 노즐이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거 송풍기나 허스크바나 가격으로 최소 10개 이상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마끼다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마끼다 대포를 카피한 제품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성능은 여타 제품과 살짝 낮은 수준의 성능입니다. 슈팅이 좋은 왁스로 올려놓으면 물기를 손쉽게 날릴 수 있고요. 실내 게러지나 세차 베이에서 이용하여 주변에 먼지가 날리지 않게 사용해야 하며 야외 세차장은 개인 장비 사용을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노즐이 낙엽을 날리는 용도로 판매가 되다 보니 기존 노즐이 아주 긴 편이라 차량에 사용하기 용이한 숏 노즐을 추가로 구매하면 좋습니다. 운용 시에 고정하는 기능이 없어서 뒤집어서 사용하며 오래 사용할 시 소나기와 팔이 아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물기를 어느 정도 줄여줘서 손쉬운 물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토비아 송풍기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비아 스티커 대신 라이너스 스티커를 붙여서 투박한 제품이 그나마 이뻐 보이는 토비아 송풍기입니다. IK 멀티 미니 360입니다. IK 제품의 흰색과 검은색 조합을 좋아합니다. 흰검 스타일의 압축 분무기, 압축 폼 분무기 모두 갖고 싶은 제 취향입니다. 그 중에서 포마폼과 소분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분무기는 뭔가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사이즈의 360도 분사가 가능한 미니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직구로 구매했었는데요. 이 제품 매번 세차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IPA를 넣어서 유리에도 사용하고 도장면의 유분기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아담해서 차량에 항상 싣고 다니고 있고요. 기존 큰 사이즈 분무기는 연지로스와 중력포를 개조해서 360도 각도로 분사하게 사용했지만 기존 360 제품은 순정으로 제작이 돼서 판매하니 퀄리티도 좋은 편입니다. 헤드 부분 뒤쪽에 손가락 안쪽을 덧대는 하얀색 부품이 추가가 되어 화지했을 때 더욱 고정이 되어 안정적이고 편하게 분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최애 소분용 트리거인 멀티미니 360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이어 스크럽 브러쉬와 커브볼 브러쉬입니다. 최근 휠 타이어 세정 시 브러쉬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휠 림은 보이지도 않아서 제 만족 때문에 휠 림까지 세정을 하긴 했지만 매번 세정하기엔 분진도 거의 없는 하이브리드 휠이라 분기별로 오염으로 모은 다음에 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휠 타이어 브러쉬를 사용해봤지만 정착한 브러쉬는 디테일 팩토리 브러쉬입니다. 타이어 스크럽 브러쉬는 무엇보다 모의 강도가 절묘합니다.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아서 타이어 손상도 줄여주면서 세정도 잘 되는 브러쉬입니다. 거기다 유연성이 있는 제품이라 손에 무리가 가지도 않아 최애 타이어 브러쉬로 사용 중입니다. 휠 세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커브볼 브러쉬는 실내용으로 판매했지만 사용해보니 대부분 막혀있는 하이브리드 공력휠엔 이만한 브러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넓은 면적을 세정 가능하고 휠 스포크 좌우를 살짝만 각도만 꺾어도 세정이 가능했습니다. 큰 오염물만 고압수로 세정하고 사용하며 모가 부드러운 재질이라 검은색 유광휠에도 스크래치나 수월 발생이 적은 브러쉬입니다. 휠 버킷에서도 수면 위로 떠있어서 꺼내쓰기 좋은 제품이며 사용 후에 물로 세척 후 물기만 말려주면 관리가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커브볼은 39,000원, 타이어 스크럽 브러쉬는 23,000원이라 부담이 있는 가격이 단점입니다. 유사품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판매하는 제품이 많으니 저렴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브러쉬의 품질은 아니지만 가격대가 차이 날 만큼 큰 갭 차이는 아니니까 브랜드 감성을 빼고 저렴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가장 즐겨 사용하고 있는 IPA입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란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농도가 70%와 99%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 99% 제품을 구매해서 물과 1대1로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TV나 테이블, 가전제품, 휴대폰의 액정 등 손때가 묻어서 오염이 되어 유분기가 남아있는 곳에 유분기를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해서 차량 도장면 위에 유분기와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용도로 탈취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기하고 가정에서 사용해보니 어느정도 오염도 제거가 되고 기름때와 유분기가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해서 왁스 코팅 전에 사용하면 왁스의 접착력도 높아지고 제품 본연의 성능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번 세차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수 코팅 후에 바로 경화가 되어 유리면과는 코팅이 완료되고 남은 잔여물은 뿌옇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유리 세정제로도 잘 안 지워지는 얼룩들이 IPA로는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서 실내 유리를 세정하는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브랜드에서도 탈취제 또는 프랩이란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도 많은데 가격대가 비싸기도 하고 100% IPA 기능 위에 추가적인 기능이 첨가되어 있을 것 같아 IPA 성분으로만 사용하여 전처리 작업용으로 도장면 정리용으로 올 한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2024년 한 해 동안 제 손에 들어온 세차용품들 중에서 최고의 제품 10개를 꼽아봤습니다. 내년에는 구매 또는 협찬 나눔 받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세차란 취미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비가 되는지 집계해서 2024년 세차용품 베스트를 기획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으로 신차 출고도 적고 세차 인프라도 줄어들어 위축되어 있는 세차 시장에 다양한 신제품들도 좋지만 게임 체인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세차 취미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힘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번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